귀여운 거라면 그냥 못 지나친다고요? 같이 들어요. 네 맘속 마스코트.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네 맘속 마스코트 누가 귀엽나의 제작과 진행을 맡은 박정은입니다. 첫 방송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나 지나 2화를 방송하게 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을 겪으셨나요? 저는 강의실을 잘못 찾아가서 재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동아리와 소모임 면접을 보기도 하며 새학기다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어제였던 무단회박분들의 신입생 환영회 공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놀랍게도 오늘의 마스코트와도 꽤 관련이 깊답니다. 어떤 부분에서 관련이 있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제가 짧은 노래로 힌트를 드릴 테니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인형이 아니라 공무원인 오늘 방송 첫 번째 마스코트. 그건 바로 부천시의 대표 캐릭터 부천 핸섭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업로드 2주 만에 조회수 11만 회를 달성했던 부천 핸섭 송이었는데요. 심상치 않은 노래와 범상치 않은 이름으로 벌써 여러분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부천 시민의 앞에 등장한 부천 핸섭의 이름은 가수가 무대에서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낼 때 흔히 외치는 Put Your Hands Up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공감 어린 시정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에서도 들었듯이 친근함을 강조하기 위해 핸섭이라는 애칭으로도 부른다고 해요. 핸섭이는 부천의 비읍과 공연에서 흥을 띄울 때 쓰이는 피스 손동작을 결합한 형태의 외형을 가졌는데요. 제가 어제 무단회박분들의 공연을 보며 가장 많이 한 행동이 이 피스를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천 핸섭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때요? 듣고 보니 꽤 그럴듯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핸섭이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머리의 형태, 즉 피스 손동작의 모양이 바뀐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처럼 때로는 힙하게, 때로는 의젓하게 전세대 부천 시민을 아우르는 마스코트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핸섭이의 마음가짐 때문인지는 몰라도 부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부천 핸섭의 캐릭터 응용형은 무려 74건이나 됩니다. 심지어 3D 형태까지 있어서 핸섭이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모티콘도 그동안 몇 차례나 배포해 이미 시민들에게는 친근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핸섭이의 좌우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알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30초 후에 공개합니다. 핸섭이의 좌우명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단데요.
손 모양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핸서비와 무척 잘 어울리죠? 그리고 뭐랄까?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호흡이 맞아야 된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사실 핸서비의 역사는 리뉴얼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래 부천 핸서비는 몸통 없이 피스 손모양을 띤 머리만 있었고 색감도 아주 쨍했으며 힙합과 스포티를 전체적인 콘셉트로 밀었습니다. 이후 2023년 리뉴얼을 거치며 훨씬 부드럽고 발랄한 외형과 성격을 가지게 된 거고요. 부천시의 경우 1990년대에는 부천 보라매, 2001년부터 2015년까지는 복순이라는 캐릭터가 마스코트로 활용됐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취향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들이라 부천 핸서비라는 새 친구의 등장으로 부천시의 홍보 스타일이 완성된 것 같다는 주관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핸서비 자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핸서비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지역 공공 캐릭터 공모전 제5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다음 해인 2023년에는 세입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부천 핸서비 캐릭터 굿즈 판매를 통한 세입 증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굿즈 제작과 판매를 위한 부서 간의 협업, 직영 운영으로 저비용 고수익 창출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부천 핸서비라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없었다면 그렇게 멋진 결과를 내기는 조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다 핸서비가 귀여운 덕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핸서비의 좌우명이 떠오르는 피트 앤 더 텐트럼스의 핸드클랩 듣고 오겠습니다.
피치 앤더 텐트럼스의 핸드클랩 듣고 오셨습니다. 신나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받아 오늘 방송의 두 번째 마스코트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저는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느 날 저희 학교 역사 선생님께서 수업을 듣고 있던 저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거 논산 아나? 모르나? 그때 저희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거 대학 가서 남친 사귀면 알게 될 낀데 그때 되면은 막 울고불고 하면서 논산을 절대 못 잊을 끼다. 네, 논산에는 훈련소가 있죠. 그래서 육군 병장이라는 캐릭터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데려온 마스코트는 그 친구가 아니라 먹보딸기라는 아이입니다. 이름이 정말 직관적이면서도 깜찍하죠? 먹보딸기는 논산시의 마스코트로 논산딸기가 익을 때마다 예쁜 색을 칠하며 더욱 싱싱하고 맛있는 딸기를 가꾸는 장난꾸러기인데요. 익을수록 꼭지가 뒤집히는 논산딸기를 모티브로 동그랗게 말린 초록 꼭지를 포인트로 나타내 맛과 향, 당도가 높은 논산딸기의 이미지를 부각시켰고요. 딸기의 레드와 핑크 컬러를 메인으로 적용해서 단순하면서도 귀여운 형태로 친숙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앙증맞은 딸기 씨까지 더해줘 익살스러움이 느껴지는 귀염이죠. 앞에서 부천 해썹의 응용형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먹보딸기에게도 응용형이 있는데요. 조그마한 손에 자신의 주먹보다 큰 붓을 든 채 앉아있는 기본형과는 달리 응용형에서는 먹보딸기가 무려 두 다리로 서있답니다. 인사, 거절, 관찰, 감동, 사랑 등을 주제로 그려진 먹보딸기들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검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논산시의 대표 캐릭터로 먹보딸기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4명의 후보 캐릭터 중 시민들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건 먹보딸기가 아닌 딸기 요정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먹보딸기가 지금의 자리에 있지 못했을 뻔했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 먹보딸기를, 중고등학생의 경우 딸기 벌을, 전 계층에서는 딸기몬을 고루 선호했기 때문에 4명의 캐릭터를 모두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어쩐지 제가 먹보딸기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비슷한 분위기의 친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먹보딸기지만 이번 방송을 통해 그 친구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너 쌍둥이가 있니? 아니면 형제? 그것도 아니면 동명이인인가? 제가 먹보딸기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2019년 논산딸기 축제장에서 먹보딸기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안내 로봇이 활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로봇은 중학생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 관람객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딸기 축제 홍보는 물론 관광지 안내, 일상적인 대화를 해낸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아는 마스코트 먹보딸기와 이름은 같지만 외형이 다르다는 겁니다. 로봇 먹보딸기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었는데 끝내 둘의 관계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유튜브에 업로드될 이번 방송 댓글에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야겠죠? 이번 방송에서 어떤 노래를 들려드려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역시 먹보딸기에게는 이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삼총사의 먹어 먹어 듣고 오시겠습니다.
좋아 맛있는 게 좋아 다이어트 다이어트 미녀는 괴로워 포동 포동 포도 같은 미녀는 괴로워 가슴에 아 가슴에 뜨거 뜨거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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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네가 좋아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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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love Da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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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kiss 사랑해 너만 사랑해 통통통통통한 귀염둥아 네 맘속 마스코트. 오늘 방송에서는 부천시의 마스코트 부천 핸섭과 논산시의 대표 캐릭터 먹보딸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방송 마지막에서야 밝히는 거지만 두 친구들을 함께 소개해드린 건 둘 다 재미난 이름을 가졌다는 공통점 때문입니다. 물론 제 마음을 뺏어버릴 정도로 귀여운 외모도 한몫했고요. 하고 여러분께 마치는 인사를 드리기 전에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학교 마스코트 호이의 등장으로 인해 생긴 고대 세종인만의 특별한 감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호이를 마주치면 안아줘요 인증샷을 찍는 감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농심국제관 중앙광장에 달려가서 거대 신입생 호이와 인증샷도 찍고 ESG와 ESD에 대한 지식을 얻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내일 저녁 8시에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유튜브에서 제3차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를 생방송 송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귀엽고 매력적인 마스코트들을 데리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정은, 기술의 최규리였습니다.